짱에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명태입니다. 촘촘한 명태산을 구워낸 막걸리 친구 명태전. 이게 바로 명태 대가리로 굽는 대가리전. 네, 요건요 명태 뼈를 전으로 만든 뼈전이에요. 냄새부터가 그냥 코를 막 끌어당기는데 정말 푸짐하다. 아, 여쪽도 좀 모아봐. 예? 여쪽도 모아봐. 찔룩개가 있어. 여기 네. 팔개도 아니고 네. 구개도 아니고 네. 십개도 아니고 여기 찔룩개야. 칠개, 칠개. 이것이 순천만 예. 예. 갯벌에서 여기 나온 거예요. 합포. 여기 합포에서 나온 것은 틀리갖고 먹는 거예요. 빼져갖고 칼슘이죠. 키토산, 키토산. 저기선 칠개. 예. 예. 갓 잡아온 싱싱한 칠개를 바로 튀겨내는데요. 야,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장까지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네. 형님, 아, 명태 한 가지로 잔치상이 됐어요. 명태 살전, 명태 뼈전, 명태 대급박전. 네, 살만 좋아하시면요, 요 두툼한 명태전이 제격. 네, 저는 이 뼈전을 꼭 먹어야 돼요. 왜? 뼈대 있는 집안인 게. 나는 뼈가 없어? 형님 대급박전 먹어야지. 왜? 그건 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요, 뜯고 맛보는 거죠, 조문식이가 제대로죠. 근데 이 뼈전이요, 뼈전이 아니에요, 살이. 정말 많아요. 지금 뼈에 붙은 살 발라 먹는 거죠? 뼈전에 갈비 뜯는 것. 살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뼈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긴장하셨어요? 조금 했지. 긴장이 안 되겠어요. 전국 방송이란디. 맹태 머리전 빨아먹는 거야. 쪽쪽 빨아먹는 거야. 먹는 모습이 이렇게 네. 예쁘진 않네요. 요거는 사돈으로 하고는 못 드시겠는데 같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못 먹게.